우리 지역의 알것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8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무더위로 산책하실 때 쉽게 갈증이 날 텐데요. 한여름에 오아시스라는 이름으로 생수 나는 냉장고가 주민들에게 찾아갑니다. 하천, 공원 등 주요 산책로 10개소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산책 중에 시원한 생수로 더위를 식힐 수 있답니다. 설치 장소는 성북천, 중랑천, 정릉천 등 주요 산책로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소식입니다. 먼저 나의 가치 및 적성을 찾아가는 더 날아오를 꿈을 향해, 그리고 평화와 인권 교육을 배우는 나도 너와 같은 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분들께 유익한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주관하는 2022 시청자 미디어 대상 방송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방송 참여 활성화에 목적을 둔 이번 공모전은 9월 15일까지 국민 누구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를 지원하면 25개 분야 총 2,7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상세 내용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공간 이육사에서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 초청 강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요즘 K-콘텐츠가 열풍이죠. 오징어 게임 괴물에서 미술감독 VFX를 만든 제작자들과 웹툰 작가들이 초빙되어 문화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 기술과의 결합 등을 주제로 K-콘텐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토요일마다 강연되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와보숑에서는 영상편집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8월 5일까지이고 교육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매주 2회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교육시간은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진행되며 노트북은 꼭 필수라고 합니다. 프리미어를 통해 영상 편집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